여러분들 지금부터 놀라운 분석을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뭐 하나에 꽂히면 이겨야 돼요. 붙으면 이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만 진짜 연구를 많이 해요. 그리고 현재 지지율도 굉장히 냉정하게 봐요. 냉정하게 봐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면 박빙 또는 열세로 나오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론조사, 언론사에서 조사를 하면 박빙 또는 열세로 나오겠죠. 근데 그 이면의 표가 엄청나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민주진영이 제가 누누이 며칠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보이지 않게 밭갈기하고 있는 분들이 제가 보면 최하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은 지금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 윤석열만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 정도는 돼요. 지금 보니까 100만 명은 돼요. 왜 그러냐면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구독자가 100만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유튜브 인구가 100만, 맥시멈으로 100만이고 여러 가지 이제 당원들 그리고 코어 지지층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맥시멈을 100만 정도로 봐요. 근데 이분들이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 한 30표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바꾼 사람들의 표를 분석을 했어요. 어떤 표냐? 놀라운 표입니다. 절대 투표를 안 했던 사람들이나 국민의힘을 찍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바꾼다고 하면서 원래 이재명 찍었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포섭하진 않았죠. 이게 뭐가 있냐? 제가 바꾼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이재명 찍는다는 얘기를 안 해요. 나한테만 해요. 한마디로 절대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움직여서 전부 밭을 간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밭 갈고 찍을 약속 받은 사람들은 딴 데 가서 이재명을 자랑하거나 나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제가 밭 간 사람들은 어디 가서 정치 얘기 자체를 안 해요.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윤석열이 너무 싫어서 이번 투표만큼은 이재명을 찍는 사람이에요. 제 친구들 중에서 대부분 그래요. 아유 이재명이나 뭐 다 싫어. 근데 의리로 종원이 네가 다친다고 하니까 찍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가 어마어마하게 무슨 표예요. 제 말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여러분들이 한 명, 두 명 바깥 사람들 면모를 보세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같이 대놓고 정치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어하고 귀를 막고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고 감추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바깥 거예요. 그 무서운 숨어있는 표가 100만 표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표 하나로 투표날 쏟아지는 표가 엄청난 3%가 1%거든요. 100만 표를 바깔면 3%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명만 바깔했을 거예요? 두 명, 세 명, 네 명. 저 같은 경우 30명을 바깔았어요. 100만 명이, 그쵸? 100만 명이 세 명씩만 바깔으면 300만이에요. 그게 10%입니다. 제가 가만 생각했어요. 야, 바꾼다고 바꾼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재명 찍는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바꿀 필요가 있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바깔았다고 하는 사람들 몇 면을 보세요. 아, 그 사람 내가 이재명 찍기 약속을 보장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그 사람들 평소에 정치 얘기 안 해요. 이재명, 나한테는 약속했지만 어디 가서 이재명 찍는다는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 표가 여론조사에도 반영되지 않는 표예요. 이분들은 여론조사 전화하면 끊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응? 알았어. 아유, 정치 얘기하지 마. 술자리에서. 알았어. 이재명 찍을 거야. 내가 너를 봐서라도 찍을 거야.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요. 정치 얘기하잖아요. 저를 만나면. 아, 술자리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 너 때문에라도 이재명 찍을 거야. 걱정하지 마. 진짜 그래요. 이 표는요. 여론조사에도 반영되지가 않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들? 야, 어떤 놈이 나한테 밭을 갈았어? 어? 야! 우리 친척 중에 내가 이런 일 하는지를 몰라요! 뜬금없이 몇 년 만에 나한테 전화와서, 종원아, 이번에는 이재명 찍어야 된다? 웃겨갖고, 어? 야, 난리가 아니구나, 어? 저희 친척 중에 몇 년 만에 나한테 전화와서, 나한테 내가 시타탑한지도 몰라! 내가 개척순지도 몰라! 몇 년 만에 나한테 전화와갖고, 종원아, 이번만큼은 이재명 찍어야 된다? 이래갖고, 에? 아, 대선이요? 나한테 밭을 갈어! 어? 역박갈기를 당했어. 근데 그분이 평소에 나는 정치에 관심이 있는지도 몰랐어. 응?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절실해요. 응? 역박갈기를 당해봐. 기분 좋아. 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런 선거판 분석 진짜 많이 하거든요. 쓸데없이 뭐 전화, 여론조사 그런 거 안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서울은 제가 볼 때는 한 2% 져요. 서울 집중이 돼야 돼요. 제가 저는 서울 토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양동 제 친구들도 가보고 여기저기 다 다녀봐요. 서울 지고 있어요. 많이 따라붙었는데, 많이 따라붙었는데 서울이 박빙 아니면 서울이 녹록치가 않아요. 제가 제 친구 중에는 강남 친구들도 있는데 강남에서 의외로 엄청나게 많이 지고 있어요. 강남뿐만 아니라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 밭갈기를 계속해서 여론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이 표로 이겨야 돼요. 이 표로 이겨야 돼요. 제가 강남 친구들, 그 다음에 광진구 친구들, 그 다음에 노원구 친구들 여기 다 다녀보면 서울이 그 전까지만 해도 한 10% 지고 있었거든요. 다 따라잡았어요. 10% 지고 있던 걸 다 따라잡았고 이제는 역전하는 분위기예요. 역전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강남은 심각해요, 아직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밭갈기를 해서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이 표가 진짜 이번 대선을 가를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코어 지금 밭갈기 하는 100만 명이 3명씩만 포섭을 하면요, 우리가 바로 지지율 10%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10%는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는 표예요. 그래서 제가 이긴다는 거예요. 진짜로.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야, 걷다가 홍준표 지지세들도, 여러분들, 그 다음에 중요한 심층분석 하나 해드릴게요. 왜 홍준표랑 같이 정치 어떤 지지를 했던 그 우군들이, 홍준표 주변과,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이 왜 여러분들 윤석열을 돕지 않는지 아세요? 응? 왜 홍준표나 유승민이 적극적으로 윤석열을 안 돕는지 아세요? 왜일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분석 많이 했어요. 왜 홍준표나 유승민이 적극적으로 윤석열을 돕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안 돕잖아. 왜 그러냐면요, 홍준표랑 윤석열이 볼 때, 아니 홍준표나 유승민이가 볼 때는 윤석열은 오래 갈 수 있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이 혹시나 되면요, 윤석열 집권 5년 동안 그 다음에 어떤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정권 교체라는 소리가 나오겠죠. 이해하십니까? 윤석열이 집권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정권을 잡게 되면 그 다음에 만 5년 동안 엄청난 실책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면 얘네들에겐 기회가 없는 거죠. 탄핵이 나오든 어떻게 하면 또 어떻게 되죠? 정권 심판론이 가해지면 국민의힘은 정권을 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홍준표나 유승민 입장에서는 지금은 안 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아야만 다음에 자기들에게 기회가 오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렇잖아.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10년 동안 민주정부에게 맡겼더니 이제는 저희에게 한번 달라, 이 말이 통하지만 윤석열이가 만약에 만에 하나 당선이 될 경우에는 엄청난 국정 실책을 하고 검찰 공화국이 되고 대한민국이 잘못 가고 있고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뭐 탄핵이니 이런 데모가 나오고 그러면 또다시 민주시민들이 결국은 아유 쟤네들은 진짜 안 돼라고 하는 순간
다음을 노리고 있는 홍준표나 유승민에겐 기회가 없죠. 그래서 절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죠. 본인들도 느끼잖아. 자질 미달이라는 걸, 윤석열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그냥 안 돕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10년 잡았으니까 우리 저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홍준표, 자기네들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잡는 순간 또 개판 쳐버리면 또 정권 심판하란 다름은 자기네들에게 기회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싸잡아서 도매급 취급당하잖아.